저는 나마스테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덕분 스쿨의 인사가 덕분입니다인데 덕분님들을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편한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소개하고 문화의 교류가 인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인도 산스크리트 말로 나마스테라는 뜻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나의 신 인사한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곳은 다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고 우리의 그 무생물 존재하는 모든 물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런 인사말이 인도의 곳을 나왔습니다. 나마스테가. 그래서 일단은 세상은 그냥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행복이 당연히 나만 행복하면 행복하는 거 아니죠. 이 세상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물고 딱 손으로 딱 잡아버리는 그런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생명체가 하다못해 산이고 흙이고 강이고 다 행복해야 우리의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요가 수행자로서 저는 출발했기 때문에 요가의 웰빙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웰빙 문화 제가 스님 만나게 돼서 덕분에 다시 그 이 웰빙 문화가 뭔지 말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스님도 저 만나기 전부터 비슷한 생각과 똑같은 행동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로 덕분은 덕분끼리 만나게 됐구나. 그래서 좀 늦었지만 언젠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만났죠. 그래서 이 웰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보니까 웰빙 운동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를 사 먹고 이게 웰빙 음식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무엇이 웰빙인가에 대해서 좀 그 웰빙 음식을 찾아 먹고 웰빙 돌아다니고 웰빙 강의 듣고 강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켜보면은 그 사람들이 웰빙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왜 제가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인 줄 알아. 근데 그게 한국말에 답이 있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이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웰빙이냐고 행복할 수 있냐고. 우리 함께 같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웰빙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먹고 그냥 웰빙다운 뭔가를 몇 개를 뽑아서 하는 게 다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고 불쌍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 사이에도 한국의 의리라는 그 문화가 내가 볼 때는 무너지고 있다고. 정문화로 자랑하는 한국 문화가 없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89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옆집에 누가 이사 왔으면은 꼭 떡을 나눠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위에 아래 맞은편에 사는 사람도 인사를 서로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학생으로 다닐 때 유학생 학생회장을 맡아서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유학생 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쓰는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의 우리 이제는 세계화의 우리로 가야 된다. 이 우리의 개념이 한 민족의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 의식의 우리예요. 그 공동체 의식이 지금 시대에 맞게 세계화 시대에 당연히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 제대로 뜻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의 우리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나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디든지 자기 고향처럼 생각해서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같이 살고 남을 돕고 세상은 하나예요. 뭐 이렇게 누군가 국가만 들어주고 누군가 민족만 들어주고 누군가 우리의 문화다라고 말해주고 이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질문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바스무쿨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인도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힌두교냐? 이 질문이 저한테 그냥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막 교수하고 뭐 과학자가 되고 이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고 인도가 언어가 300개 이상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게 사투리가 전혀 아니에요. 문자가 따로따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니 이 인도라는 나라에만 살다 보니까는 문화가 그렇게 다양하는데 다 지역만 넘어가면은 옷차림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그 사람의 음식이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래서 와 계속 돌아다녔어요. 인도에 아버지가 그 역장여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차가 1등석에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돌아다녀서 전국에 인도에 아 보니까 이게 문화가 그렇게 다양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같이 이슬람교 사람 만나지요, 기독교 사람 만나지요, 불자 만나지요. 아, 이 왜 종교들끼리 이렇게 다를까? 나의 그 어리석은 마음에 물음이 생기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답변은 누가 못했었을 때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뉴턴 같은 과학자가 이 사과가 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이거 왜 위로 안 가고 밑에만 떨어져?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르신들 그때 당해 너 미쳤냐? 당연히 모든 건 밑으로 떨어가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생각을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게 왜 밑으로 떨어졌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양한 질문이 있을 거고 그 질문에 답을 없으면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끝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역시 그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 또는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못 느끼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계 여행을 한 후에 제대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님한테서 이 문화 다양성이나 문화 이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게 종교 문화가 됐든 뭐 민족이나 언어 문화든지 뭐 어떤 문화라는 것은 아주 넓은 가장 핵심 문화는 뭐나 하면은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수행 문화가 없어지면 어떤 문화 있어도 필요가 없어. 수행 문화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수행 문화를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에 수행 문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같이 교류해서 좋은 거를 찾아서 배우고 우리 수행해서 마음을 넓어서 우주가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 나만 행복하는 거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가에서 그거를 아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iss, B-L-I-S-S, bliss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니고 온전한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이 어떻게 내 옆에 다른 나라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나만 혼자서 잘 살고 나만 혼자서 잘 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많이 살다가 저는 우리 스님 만나가지고 아 나처럼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또 한국에서 만났네. 그래서 덕분에 진짜 아주 아주 기뻤고 그냥 말을 못했지만 눈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 세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쌍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만큼 나눠도 돼요. 꼭 군돈이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아주 깊은 뜻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내가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어떤 문화가 훌륭하고 어떤 문화가 그것보다 떨어진다라는 이 비교 심리 자체가 쓸데없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김치가 맛있어요?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김치가 맛있어요? 라고 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어느 답이 맞을까요? 어떤 답도 맞지 않습니다. 이 김치가 아닌 아이스크림이 아닌 맛있는 것도 또 많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나한테 맞을 뿐이지 다른 음식을 내가 즐기지 못해서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뿐이야. 그거 느끼기 위해서 그 맛을 제대로 내가 즐기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먼저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문화인의 기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녹음까지 하는 강의 속에서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덕분 학교에 제가 해인사에 왔는데 해인사 2에 그 부엌 2에 뭐라 그러지? 그 항아리에 그 담아 있는 전국장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것들이 딱 뒤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저보고 구경시켜 준다고 된장 뭐 고추장 이거를 말을 하는 건데, 이제 부엌에서 공양 준비하는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와서 딱 두꺼운 쿨 열었을 때 그 전까지 스님은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게 뭔지. 나는 머릿속에 이게 뭘까? 왜 집 뒤에 있으니까 혹시 화장실 탱크들 이렇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속으로. 그런데 그분이 와서 딱 두꺼운 열고 한 쿠르에다가 된장을 딱 했을 때 엄청나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니까 아주 지저분한 냄새고 막 엉터리 냄새지요. 이거 나한테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이거를 크루시에다가 올릴까? 그 순간에 스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게 우리의 저녁 식사 될 겁니다 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이거는 내가 진짜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근데 또 한국에 와서 바로 공양이라는 곳은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들이랑 딱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반찬이 내가 먹고 내가 씻고 이거를 다시 물로 씻어서까지 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 된장국을 들고 왔을 때 내가 그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조금만 맛보라고 줬어요. 그 조금만 것도 나는 먹고 나서 속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더라고. 그때 그 순간에. 근데 지금 나한테 누가 어떤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말하면은 된장보다 더 심한 청국장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신토불이의 개념이죠. 사람이 어디 가서 생활하고 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문화에 맞춰서 내가 먹고 살아야 나도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에 가면은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이 가방 안에 막 멸치 들고 가고 막 김 들고 가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여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패키지로 가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 갔으면 한 번 부딪혀야 돼. 그리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어색해요. 우리 뇌 안에서는 인식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냄새가 됐든 맛이 됐든 뭐든지 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한 번 인식하는 것이 두 번 인식하고 세 번 인식하면 뭔가 아는 거, 아는 맛. 그래서 아 나는 카레 못 먹겠다라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한번 먹어보자. 이 먹어보자는 것이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들려. 세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들려. 그래서 한국 음식 제가 그렇게 즐겁게 먹기 시작하는 것이 계기가 한 번이라도 시범해보기 위해서. 문화라는 게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막 훌륭하고 어떤 문화가 부족하고 나는 못한다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돼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날 생각을 했어. 내가 왜 토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지? 내 자신을 계속 지켜봤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화 이해도 역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문화가 나에게 받아지고 그 문화를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면은 그 속에서 맛도 느껴요. 지금 또 제가 청국장 집에 가면 어떤 청국장 집이 맛있는 건지를 한국 사람답게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항상 문화는 진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문화라고 말하면은 아까 제가 인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했잖아. 인도 인사는 그 인사 안에 사상도 담겨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인사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마오리 쪽들이 서로 인사하면 코를 삐뻐요. 코를 삐벼서 인사해요. 어디서는 허깅하면서 인사하고 어디서는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다 들려요. 근데 한쪽에 있는 문화가 또 다른 쪽에는 또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나마스테 하는데 여자한테 악수하러 손 갔잖아요. 큰 신뢰가 돼 인도에서. 그래서 아, 그 나라에 내가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모르면은 내가 왕따 당하고 내가 거기 가서 웃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교수님들하고 갔더니 술 한 잔 하면서 맛있는 잔을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더러운 잔을 왜 주는 건가 했지. 이 정을 나눈다는 이 개념 이해하지 않으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잔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이슬람 국가에 있는 여자들은 남편이 여러 명이랑 남자들은 여자 여러 명이랑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습고 아이 여자들은 거기에 여자들의 관리가 없다고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별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 이슬람 문화 안에 모호름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나 하면 한국에 태권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칼 싸움이야. 인도에는 막대기 갖고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그쪽에는 칼로 싸움하는 게 전통 행사 중에 축제 중에 하나예요. 모호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남자가 그 칼 싸움에 안 나타나면 남자가 아니야. 무조건 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남자가 그렇게 많이 죽으면 여자가 많이 남겠잖아요. 그 여자들이 남편이 죽었는데 과부로 살아야 되는가, 혼자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누군가 그 여자들을 다시 재혼해서 같이 살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게 낫겠냐,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가 발전되는 거라고. 아이고, 우리 지금 티벳도 여자 한 명에 남편이 여러 명 있는 문화도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산 위에 사는 거니까 동굴 안에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무 누가 잘라와? 한 남자가 못해. 그러니까 남자가 두세 명 가지고 들고 와서 한 아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저 못했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화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의 전통 모든 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내 인식을 부정적으로 잡지 말고 긍정적으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한 30분 동안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문안을 받아들일 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고 내가 그 음식이 맞지 않더라도 맛없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말해서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신뢰고 이제 그런 것만 의식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제대로 되는 문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